아니, 천득 씨 정말이에요? 네, 뭐가요, 피디님? 가수 박범석 선배 아들이라면서요? 아, 네. 무슨 상황이죠? 잠깐 조용히 해봐요. 쉿! 그럼 그때 범석이 형이 데리고 왔던 그 아기가 천득 씨라는 거죠? 귀엽지? 부럽지? 아이고, 형이랑 똑같이 생겼네. 저희 아버지랑 아는 사이셨나요? 제가 예전에 박범석 선배랑 같이 음악했었거든요. 아, 이렇게 잘 꺼줘서 너무 고마워요. 정말. 아, 피디님. 핸드폰 번호 줘요. 네, 010. 뚝뚝, 원룸소년단 무대 옆으로 와서 대기해주세요. 전득씨, 연락할게요. 4시간 후. 할아버지, 자주 오세요. 예, 그래요. 우리 천득이 잘 부탁합니다. 걱정 마세요, 할아버지. 조심히 가세요. 다음에 오시면 제가 멋진 곳으로 에스코트 하겠습니다. 아, 좋죠. 다들 건강하시고 욕심내지 말고 지금처럼 차근차근 열심히 해보세요. 그럼 이만. 저 할아버지 데려다 드리고 올게요. 네, 천득님, 다녀오세요. 다들 아까 대기실에서 들었죠? 네, 천득님 아버지가 가수 박범석 씨였다니. 그러니까요, 저희 엄마가 가수 박범석 씨 찐팬이어서 스토리를 좀 알거든요. 옛날에 교통사고로 가수 박범석 씨 아내분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잖아요. 저도 옛날 기사 좀 찾아봤거든요. 그때 갓난아이만 살아남았는데 그게 천득님이에요. 아, 그 사고로 우리 리더 천득님 엄마 아빠를 동시에 잃은 거네요. 그것도 모르고 저는 천득님 앞에서 괜히 엄마 아빠 이야기하며 투덜댔는데. 아, 맞아,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새벽 3시에 노래 부를 때도 가수 박범석 씨 노래를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. 부모님 없이 바르게 잘 컸네요, 천득님. 여러분, 저희가 이제부터 천득님 가족이 돼주죠. 좋아요.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옆에서 친형들처럼 잘 챙겨줘요, 우리. 당연하죠. 원룸 소년단. 아, 다들 갑자기 왜 그러세요? 그만하세요. 천득님, 설거지 이렇게 쌓아두면 안 돼요. 특히나 이 도마, 도마는 바로바로 씻어야죠. 아, 알겠어요. 저도 설거지할 줄 알아요. 아하이. 아이, 참. 안 되겠어요. 앞으로 설거지는 제가 담당합니다. 저는 화장실에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. 아, 광식님, 변기 더러운데 제가 할게요. 노노노. 변기처럼 솔직한 건 없어요. 에? 앞으로 화장실은 제가 담당합니다. 천득님, 교복은 항상 다려 입어야죠. 아, 입다 보면 펴져요. 에이,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죠. 이제 연예인인데. 아이, 저는 괜찮은데요. 그런데 천득님, 설마 셔츠 한 장으로 입어요? 그럼 몇 장으로 입어요? 에휴, 이따 학교하고 만나요. 셔츠 몇 개 더 사러 가죠. 아니, 갑자기 다들 왜 그러세요? 리더 할아버지께서 잘 챙겨주라고 해서요. 우리는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을 뿐이랍니다. 에이, 미안하게 안 그러셔도 돼요. 가족끼리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. 가족? 잠시 후. 아, 진짜 갑자기 적응 안 되네. 천득아, 진짜 와,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스타가 되냐? 야, 뭔가 교복도 깔끔해진 것 같다. 기분 탓인 거? 야, 복도 봐라. 박천득 버리고 전교생 다 몰렸음. 아, 적응이 안 되네. 너희도 그만해. 뭘 그만해. 이제 시작인데. 내 동생이 원서 찐팬인데 사인 좀 해주라. 어? 나 사인 없는데? 아직도 안 만들고 뭐하냐? 아, 생각 안 해봤는데. 그럼 목소리 사인으로 해. 목소리 사인? 내 동생 이름은 수진이고 모닝콜로 쓸 거래. 아, 수진양, 원룸소년단 박천득이라고 합니다. 뭐 하고 계세요? 얼른 일어나세요. 해가 중창에 떴습니다. 우와! 룸소년단. 아, 저 못하는 척 하더니 겁내 잘하네. 내 동생 난리 나겠네. 나는 사진 한 장 찍어줘. 천득이 너 친구라니까 안 믿어, 사람들이. 착크. 어, 예, 또 스타그램에 올려야지. 천득아, 너 시기 질투하는 애들도 있던데 신경 꺼. 네 갈 길 가, 알지? 어, 고마워. 얘들아, 대박, 옆반에 연예인 전화 갔는데 누군 줄 알아? 누구다. 뭐, 누구라고? 옆반에 누가 전화 갔길래 그러지? 남정네들의 용로다. 대박. 용로. 나 남정네들의 그 용로? 그 미안 천득아, 잠깐만. 아, 얘들아, 안녕. 환영해줘서 고마워. 잘 부탁할게. 하하하하하. 컷. 이것도 좀 봐주세요.